그러네? 예. 왜? 이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혼을 했다는 건 뭐야? 이혼 뭐 크게 뭐 바람피고 뭐 그래서 이혼을 한건 아니고요. 서로 많이 싸워서 이혼했어요. 뭐 그냥 이게 그러니까 큰뭐 이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냥 이제 부딪히는 게 싫어서. 서로 잘 맞지 않고 각방생활도 오래되고 그래서 또 많이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입에서 맨날 이혼하자. 이혼하자. 예, 그게 하나도 해서 어느 순간에 그래, 그럼 이혼해. 그래서 그럼 내일 10시에 보자 그랬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그래. 그런 식으로 맨날 이혼해가지고 그래, 어느 순간에 저도 이렇게 계속 이혼해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확. 그래, 그래, 그러면 내일 10시에 거기서 보자더니 왔더라고. 그래. 애들 같으니. 그래서 이혼을 했다. 엄마 사주팔자애가 뭐 어떤 뭐 남편이 속을 새겨서 아니면은 뭐 이래서 이혼하고 그러는 사주팔자는 아닌데 그래서 이혼 아닌 것 같은 이혼을 했단 소리가 나오는 거야. 어? 그런다 그래. 맞아. 왜 어떻게 보면 엄마 사주가 뭐 이혼 그래 뭐 장난 같은 이혼이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근데 엄마 사주팔자가 남자 사주예요. 맞아요. 남자, 어? 남자 남자 사주. 사주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든지 내 성에 차야 돼. 맞아요. 뭐든지 내 성에 차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돼. 그러면 제가 만나는 사람도 사주는 여자 사주여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같이 남자 사주면 안안 돼요? 되죠. 부딪히잖아요. 여자 서로. 사주여야 돼요? 그쵸. 조금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 저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러면은 네가 뭔데?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 사주야. 남자 사주를 갖고 있어. 그래서 뭐든지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이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야? 고생하는 사주지. 고생하는 사주. 고생하는 사주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돈 벌어다 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지. 맞아요. 내가 어떻게 됐든 그러면 간에. 제 남편이 성격이 이게 꼼꼼하고 이게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그게 그럼 안 그, 맞죠. 아니, 근데 그런 스타일이 여자 사주인가 아니에요? 그 꼼꼼한 게 꼼꼼하다고 그래서 여자 사주인 게 아니라 그런 사주들은 좀 뭐라 그래? 예민하고 아니 그냥 맞아요. 엄마가 봤을 때 좀생인 같고. 말좀생이에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게 안안 맞네요. 맞죠. 그죠? 여자 사준다 하더라도 뭔가 할 때는 하고 뭔가 밀어붙일 때는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엄마 남편은 좀생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엄마하고 안 맞는 거죠. 저랑 좀생이 안 같은 맞아요. 놈이다. 그러고 안 맞는 맞아요. 거야. 쫌생이에요. 나하고 성향이 안 맞잖아. 이게 사람을 만나면 계속 쫌생이들만 만나는데. 이게 어떻게 뭐가 있나요? 이게 끈이 있나요? 이게 땡기는 게? 아니, 그게 자기가 고 그릇이 오만하니까 자기 그릇에 누가, 엄마가? 아니,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남편이.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쫌생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주가.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돼? 자수성가해야 되지. 내가 가장 노릇해야 되지. 그게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대를 만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한 게. 그래서 진짜 남자같이 엄마가 뭔가 사업이 됐든 뭔가 확확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몸은 여자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만 내 성향적인 거는 남자다는 거지.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밑에서 못 있는 맞아요. 거예요. 어? 남의 밑에 못 있어요. 아유 남편도 보면 좀생이 야 좀생 좀생 좀팽아 맞아요. 그러는데 맞아요. 남이 그러는데 고분고분하게 엄마가 듣고 있냐고요. 못 듣죠?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남의 밑에 못 있어. 그래서 내 장사를 하든지 하고 살아야 돼. 내 사업을 하든지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못 벌었어도 내 탓. 잘 맞아요. 벌으면 내 잘난 맛.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올해 문서가 있었는데 엄마. 원소가 있었어요? 문서. 무슨 문서일까요? 엄마가 올해 문서가 들었어. 문서가 들었어요?
무슨 뭐를 뭐 엄마 앞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제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은 그거 매꾼이라고 지금 죽기 살기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뭘 다 자제하고 있어요. 막 뭘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문서 들어와. 들어와요? 문서가 있다니까. 아. 투자 아니 투자를 했으면은 내가 취해야 되잖아. 이제 뭐가 됐든 내가 어떤 이익을 갖자고 뭐를 투자를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알라면 뭐 제가 분양권 투자한 것들도 뭐 내년에 뭐 그게 뭐 다 끝나고 내년에 입주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속 돈 집어내려 제 허리 빠지죠. 뭐 문서 있어. 예,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잘못 투자해서 그런 걸 할수 없이 안고 가는 것도 밖에 없었는데. 문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게를 내놨어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그 문서네 그럼. 그럴까요? 아 누가 할 사람이 있나 보다. 장사? 네. 제가 옷집은 어떨까요? 옷집 해도 돼요. 아 옷집 해도 돼요? 아니 누가 뭐 옷... 저기 뭐야 그거 뭐야 뭐 골프에 뭐 이런 거. 아 골프는 아니고 구제옷 하자는데. 구제옷? 어 구제옷.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깨끗한 걸로 하세요. 아, 깨끗한 거? 구제옷 큰일 날 뻔했네. 안 돼. 아, 안 돼요? 엄마 성향에도 안 맞아. 구제옷이 나하고 맞다 생각하세요? 아니 구제옷이 나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아는 분이 계속 나보고 자기가 두 개를 열었는데 나보고 빨리 정리하고 그 하나를 네가 맡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근데 여기 가게가 나가야지 나도 가지. 가게 나가지 않는데 내가 몸이 하나인데 두 가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여기 나가면 한번 뭐 생각은 해보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구제옷이 잘 된대요. 잘 되지. 대기야. 아, 그렇다고 구제옷 맡아서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가 됐든 엄마가 문서가 있으니까 오래 하세요. 옷집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제가. 또 옷집도. 어떤 게 뭐가 맞을까요? 저 성향은? 옷집도 괜찮고 엄마는 승질이 네. 우락부락하기 때문에 네, 그치? 맞아요. 네. 우락부락해서 이 막 남한테 막 이러는 걸 못해. 아, 맞아요. 어? 그런 걸 못한다고. 구제옷 같은 거는 뭐 상관없어. 엄마 성격에는. 성격하고 맞아야지 장사를 오래 해먹잖아.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 네, 좀 그게 뭐냐면 좀 걱정되는 게 그게 1,000원, 2,000원짜리 물건이잖아요. 맞아. 아, 그게 또 너무 또 막 그것이 1,000원, 2,000원으로 막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 너무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조금 그거를 시작을 하시고 네. 시작을 하시다가 나중에 네. 뭐 저기 뭐야 골프웨어가 됐든 뭐가 브랜드가 됐든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남자가 들어오나요? 왜? 안 들어오나요? 들어와. 왜? 그죠. 왜? 기다리고 있어? 아니 기다리게 아니라 이게 제가 봤잖아요. 아까 누구를 이렇게 만나더라도 너무 이렇게 쪼잔한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스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좋지 돈도 안 쓰고 밥만 사줘도 잘 다니는데 이게 제가 양이 안 차는 거죠. 사실 말해서 크잖아요. 이게 같이 가면 좋은데도 뭐 좋은 것도 한번 사주고 그래야 한데 맨날만 그 1,000원짜리 천냥하우스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멈추고 있고 그냥 애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남자는 아니고, 네. 응? 네. 그 남자는 아니고, 네. 또 올해는 내가 문서를 들어오는데 인간 문서는 아니니까 올해는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아. 내 성에 차고 나하고 맞는 남자가, 아, 응? 그래요? 올해는 힘들고, 응? 내년 보셔야 되고. 아, 그럼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은 게 낫나요? 적은 게 낫나요? 나이 차이? 동갑 하나 둘 요 차이. 친구 같아야 돼 이제는. 아, 그래요? 친구 같아야 된다고. 나이 많은 사람이면 잔소리 한다고 또 싫어해. 제가요? 그래. 아.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또 나이 먹고 잔소리 한다고 또 싫어해. 아. 그냥 친구 같으면 뭐 그래 어쩌고 저쩌고 해 이러면서 뭐 이렇게는 해도 있잖아. 나이 먹은 사람한테 아우 뭐 어쩌고 그걸 못 이거를 못 한다니까 엄마가 이거를 이게 여자로서도 뭐 아양도 떨고 네. 뭐 그걸 못 한다고 네. 처음에는 할지 몰라도 얼마 네. 아니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아, 그죠? 이렇게 친구 같은 이런 관계로 만나시면 차라리 더 귀엽단 소리는 듣지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이 먹은 사람 만나 오래 봐봐. 승질머리 들어가지고 어? 그런다고 맨날 잔소리 할 거냐고 아니냐고 그럼 관계가 오래 가겠냐고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돼. 네. 올해는 문서의 변화 이동이 들었으니까 그거 좋네요. 잘 보세요. 추석 전후예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알았죠? 그럼 제가 이사를 가나요? 이사도 가시면은 되지? 왜? 이사를 좀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사보다 제가 직장이 움직이는 것 같죠. 직장이. 그렇죠. 문서의 변화가 많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집이 됐든 직장이 됐든 올해 이렇게 하반기에는 문서 이동 변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고. 다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이사가도 차라리 낫다고요. 좀 뭔가 쉽게 얘기해서 올해 내가 문서 변화가 있으면서 나한테 어떤 전환점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환점. 전환점. 나한테 조금 뭔가 확 바뀌는 어떤 전환점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네. 알았지? 네. 그거를 올해 상반기까지는 별 재밌는 게 없었다고. 네, 맞아요. 없었어. 네. 뭐가 아 그냥 날만 지나가고 맞아요. 간신히 밥만 먹고 그래. 그렇게 해서 상반기엔 그랬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 전환점을 잘 엄마가 잡으시고 잘 활용을 하시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여기 병술생 나는 아이가 얘도 고집이 대단해요. 네. 어? 그죠. 이기적이죠. 얘도 고집이 대단하고 엄마가 말리지를 못해요. 맞아요. 엄마가 말리지를 못하고 얘를 이래라 자식이지만 내 자식같이 못해요. 맞아요. 어? 뭐 말을 들어 쳐봐야지. 안 한다고 안 듣는다고. 고집대로 했어요. 그런다고. 그죠? 그러는데 얘 말 잘하죠. 말 잘 못하는데. 얘는 말로다가 말을 하는 업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말.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이과대. 어? 그런 쪽. 그러니까 뭐가 지금 얘는 뭐가 지금 삐그덕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지금. 어. 근데 사춘기는 다 끝났는데도 그렇고. 사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힘들어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뭐가 생각보다 자기가 노력했는데 안 결과가 안 나와. 안 돼요. 죽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삐그덕대고 지금 자기 문제, 자기 진로 문제. 이거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내두세요, 엄마는. 어? 그래야지 얘는 그래야지 엄마 원망도 안 하고. 원망 안 한다고.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지가 어떻게 되든지 끌고 가고 책임진다고. 그런 고집이 있다고. 오기가 있고. 오기가 있어요? 다행이네. 알았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냅두면은 얘는 지가 가고 싶은 길로 가야 돼. 나는 알겠지? 문과 성향이에요? 이과 성향이에요? 누가? 문과. 문과요? 이과로 갔는데. 지금 의대 가려고 거기 간 거예요? 못해요. 의대 안 돼요? 못 가는데? 못 가요. 응. 좀 학교에서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의대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 학교에 지가 지원 그게 넣어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서울에서 엄청 거의 80, 90 온 데서 지방에서 지가 지금 간 케이스라 지금 이게 대전에서 있으면 그냥 1등급 받아서 그냥 가도 되는데 지가 유난을 또 거기 가고 싶고 또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 학원 그 있잖아요. 프랭카드 이 학교에 들어갔다. 여기 이 학교 이 자사고에 들어갔다. 그 외에 지가 막 가고 싶어서 나 이렇다 하고 싶어가지고 가긴 했는데 막상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못해요. 얘는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조금 고생할 거예요. 아들 어떻게 한대요? 응? 어떻게? 좀 고생은 할 거야. 내가 보면 수학적인 것은 되게 잘해요. 수학 쪽이 좀 밝아. 아빠도 그쪽이어가지고 수학 막 경시대 막 그런 거 수학. 그게 내가 아까 말로다 먹고 산다고 했잖아. 얘는 그 저기잖아. 저기 지금 얘가 엄마가 얘기하는 건 얘가 의사가 되든 간에. 어? 그러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얘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말로 다 벌어먹고 산다니까 말을 못하네 엄마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얘가 막 혼자 삐그덕대고 소리가 나고 힘이 든다고. 그렇죠?
이렇게 지가 선택하는 쪽으로 아, 네. 그게 지가 맞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가게 하셔야 돼. 아, 근데 그래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얘는 말로다가 산다. 의사 됐으면 좋겠는데 막 좀 그러네. 응? 내 점이 틀렸으면 좋겠지 엄마는 그치? 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갑오생에 이 아이가 사주가 높아요. 작은 아이가. 아, 네. 사주가 높은 아이다. 사주가 그냥 평범한 아이는 아니다. 네. 이 아이가.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해요. 평범한 아이가 네. 아니에요. 공부는 안 해요. 어? 안 해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어서 얘는 인간의 꽃으로 자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꽃이요? 어. 그럼 뭐예요? 인간의 꽃. 뭐 예를 들어서 어? 연예계에 있든지 뭐가 됐든지 뭐 어? 저 예체능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예체능이요? 그런 쪽이라는 거야.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에서 인간의 꽃이 되라고 그랬어. 이 아이는. 어? 사주가 높아서요? 네. 그런 사주예요. 근데 얘, 이 누구야? 형하고 얘하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애들이 고집이 센 건 둘 다 마찬가지지만 네. 성격이 조금 더 괜찮고 한 거는 작은 아들이에요. 맞아요. 여시 같은 데가 있고 에이. 살살거릴 줄 알고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에이. 사람 속에 꽃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할 줄 알아요. 이 아이는. 그러니 공부하라고 앉아서 책상에서 네 펜 떼굴리라고 하면 하겠냐고 얘가. 아. 안 하죠. 아. 벗이 좋고. 그러면 운동 골프나 그런 걸 시켜야 할까요? 운동 예체능 쪽이라 하시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죠. 네, 본인이 땀이 많은데 수영 같은 거 해도 되겠죠. 공부 안 해요. 그런 쪽으로 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나이가 어리니까 차라리 얼른 해서 얘 이름은 날리고 살 애니까 엄마가 빨리 잡아주세요. 얘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 공부하라 하지 말고 그냥 인간의 꽃으로 살게 하시라고. 아 그래요. 어? 네. 인물도 좋은 것 같아 얘. 아들. 모르겠어요. 어? 인물도 있고 그런 것 같아. 똑똑하기는 한데 공부를 안 해. 아. 어? 똑똑하긴 한데 이렇게 눈치도 빨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